173조만 펴보십시오. 사마타이 길라잡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키워드만 쫙 보고 넘어가버립니다. 사마타이 길라잡이 예를 들어서 기본 개념들 나오죠. 274쪽입니다. 명상 주제 나오죠. 그래서 사마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명상 주제를 했죠. 이게 뭡니까? 대상이 됐죠. 왜? 어떤 게 사마타 수행입니까? 어떤 게 삼행입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니까 그 대상이 몇 개냐? 어떤 거를 대상으로 삼냐? 이게 우리 삼매 수행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명상 주제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 해놨고요. 10가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10가지 들음,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4가지 무량함, 1가지 일시, 1가지 구분, 4가지 무색의 경기 해서 뭡니까? 합치면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기질의 분석입니다. 자, 이거는 그 기질은 우리 탐내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270쪽입니다. 이게 반대로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생한 기질, 청정 도로라도 그죠? 막, 그런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설명을 많이 해놨으면은 그냥 하면 됐겠는데 맨 뒤에 가서 뭐라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 아니다. 스승들도 이거를 꼭 이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이래 했다고. 그럼 너무 바쁘고. 그럼 무슨, 자투 적지로 만든다, 그죠? 근데 부따고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니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응?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전통적으로 탐내는 기질, 우리 탐진치, 요 반대되는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생하는 기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분석 나오죠? 277쪽입니다. 그 다음에 278쪽 가면 뭐 나옵니까? 준비 단계 수행, 근접 삼매 수행, 본 삼매 수행, 이거 나오죠, 그죠? 이거 적어놓은 거, 좀 빵빵 적은 겁니다. 준비 단계, 삼매 대신에 수행이 넣었을 뿐입니다. 준비 단계 수행, 근접 삼매 수행, 본 삼매 수행입니다. 이 차이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읽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포상의 분석입니다. 포상 나오죠? 포상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 똑같지요? 준비 단계 표상, 익힌 표상, 담은 표상 되죠. 그래서 요거에 요 근접 삼매 본 삼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그죠? 이 책에도 보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찍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아,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했으면 그래서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걸로 확 찍어주죠. 예. 그래서 요렇게 딱 정리하면은 사마타 수행에서 있잖아요. 요렇게 정리하면 사마타 수행에서 더 나올 거 없습니다. 왜? 우리 아무것도 상관이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예,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284쪽에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 말한 요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뿐입니다. 284쪽. 그래서 명상 주제가 처음에 중요하겠죠. 그 40가지 명상 주제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285쪽 10가지까지 나가 있으니 예, 지수합궁 뭡니까? 청황적백 뭡니까? 허공 방면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청정도론에서 다 가져와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들어오면 10가지 들어오면 289쪽 290쪽에 10가지 들어오면 청정도론 예, 우리 제 이게 6장에서 예, 아주 뭡니까? 읽는 것만 해도 뭡니까? 능들이가 새길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예. 읽는 것만 해도 뭡니까? 우리 그죠? 부정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우제가 듣는 데 있고요. 그 293쪽에 보면은 40가지 명상 주제에서 쫙 그려놨죠. 요게 뭡니까? 가장 잘 된 정리입니다. 그래서 막 앞에서 말한 가시나 더러움 계속해서 생각한 무량, 무색계에서 쭉 되어 있고요. 자, 명상 주제, 그 이름이 되어 있고요. 기질은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적용되는 다 되어 있고요. 닦으면 뭡니까? 우리 이제 준비 단계 수행, 그 근접 삼매, 본 삼매, 그죠? 그래서 가시나 드럼 이게 다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한 가운데 8가지는 뭡니까? 근접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본 삼매는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머야, 부처님을 계속 생각해도 본 삼매는 못 들은구나. 아이고야,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 왜? 부처님의 덕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덕 전체를 닮은 포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근접 삼매 만듭니다. 그럼 이걸 해서 뭡니까? 이걸 해서 믿음을 더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윗바산화 수행으로 가면 됩니다. 됐죠? 예, 본 삼매 못 든다고 해서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사마타 수행이 불교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사마타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마를 통찰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되죠? 예, 그래서 사마타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마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집중력을 기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잘 안고 있는 거 합니다. 그냥 근데 나는 뭐 이, 특히 이제 이과 출신들은 좀 지적인 기질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숫자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몰라요. 이 지적인 기질이 강하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번 요거 뭡니까? 도삼에 담은 그 사람은 뿅 떠버립니다. 뿅 또 가도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교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는 그런 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 책임이죠. 그죠? 이 마음 책임을 놓쳐버리면은, 예, 이 정도 중간에 나타난 어떤 경지를 보고 뿅 갚입니다. 나 그래서 이제, 그 도표 한번 딱 보시면 됩니다. 그 표상도 뭡니까? 그렇게 이 표상, 그죠? 준비한 게 표상 뭡니까? 익힌 표상, 담은 표상, 뭐가 생기는지 쫙 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선의 경지입니다. 이제, 초선부터 오선까지 가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그, 더러운 대관은, 우리 부정관은 뭡니까? 초선만 가능합니다. 왜? 저, 더러운, 저, 이제, 대상이 혐오스럽다는, 그,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매 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선은 항상 이렇게 생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초선까지만 가능한 놈. 와, 그럼 2선, 3선, 4선 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로 해서 그죠? 고도를 집중하는 훈련을 해놨으면, 가신나로 싹 바꿔버리면, 남들보다 훨씬 잘 본 사람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선만 가능하다고, 와, 나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특히 뭡니까? 우리죠? 그, 이 강박적 욕망, 애욕, 이런 게 강한 사람은, 우리죠? 부정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부분에, 선인데, 그죠? 아마 9살에 출가하고, 그죠? 16살에 출가하고, 저처럼 22살에 출가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죠? 예. 아, 그렇잖아요. 그 시기 하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있잖아요. 이, 강박적 욕망, 애욕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이건 특히 뭡니까? 제가 자들이 해도 되는데, 특히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선인들한테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자부뿐만 아니고, 우리 뭡니까? 집에 가도 뭡니까? 해골 바가지 쫙 많이 그죠? 그런 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집에 절 보니까 그죠? 그 인도에서 심심찮게 뭡니까? 불교를 한 번씩 깔라면 뭡니까? 어느 집에 절에서 해골 바가지 500개가 나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사람들을 경악시키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용어로, 그런 뭡니까? 태국에서는 뭡니까? 신심 깊은 신도가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자기 시신을 절에 기증합니다. 그럼 그런 뭡니까? 좀 속된 말로 폭 뭡니까? 한 3, 4일 폭 네. 폭 고아가지고 네. 뼈만 싹 전문가가 있잖아요. 뼈만 딱 해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그대로잖아요. 그죠? 뼈 딱은 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고 뭡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허락받은 선생님들만 있잖아요. 그거 딱 들어가고 왜냐면 진짜 지범도 죽으면 딱 조리되잖아요. 그걸 딱 쳐다보고 부정관 하는 게 제가 내가 처음 출가하고 일타선님 딱 돌아가셨죠. 큰 선생님이시잖아요. 특히 태국 불교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일타선님 갔다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또 아무한테도 특히 외부 사람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일타선님 되는 큰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뭐 상자고 뭐 부정관 하는 거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요새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뭡니까 도표를 한번 예,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럼 40가지 명상 주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40가지 명상 주제 다 끝났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명상 주제는 다 끝난 거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뭡니까? 이제 306쪽에 보면은 적합함의 분석, 무슨 기질이 뭐를 하느냐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분석, 그럼 준비 단계 수행 아까 나왔죠, 그죠? 이제 준비 단계 근접 삼매 수행, 본 삼매 수행 쭉 해놨습니다.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대상의 분석입니다. 대상은 뭡니까? 표상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준비 단계 표상. 309쪽입니다. 밑에 보면 준비 단계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 그죠? 등등등등 해놨습니다. 그래도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어떻게 초심자가, 그 다음에 310쪽입니다. 초심자가 허거의 원반등에서 표상을 익힐 때 그 대상을 준비단계의 표상이라고 하고 그 수행을 준비단계의 수행이란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으로 그 표상을 잘 취하여 마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의 문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때 그것을 익힌 표상이라고 그 수행은 삼매 들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삼매 들 때 그는 그 익힌 표상에 의하여 준비 단계의 삼매를 통해 수행에 전념한다. 그렇게 할 때 그 익힌 표상과 담았고 토대가 되는 것과 가시나의 결점을 벗어났고 개념이라 부르는 수행에서 생긴 대상이 마음에 잘 확립하고 안정된다. 그때 다른 표상이라다 됐죠. 아, 잠깐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312쪽입니다. 선의 정등입니다. 그 후에 다섯 가지 장애들을 버린 욕계 삼매라 부르는 근접 삼매의 수행을 성취했다. 됐죠? 근접 삼매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히 해놨죠, 그죠?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린 그런 특징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근접 삼매를 통해 닮은 표상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새끼 초선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새끼 초선을 성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심사, 희락정 다섯 가지 선구성구수가 확립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 후에 313쪽입니다. 제구입니다. 전향과 입증과 먹는과 출증과 반조의 다섯 가지 자주함을 통해 그 초선에 대해 자주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뭡니까? 이제죠. 그 다음에 일친 생각 등 거친 구성요소를 버리고 지속 고찰 등 미시한 구성요소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순서대로 적절하게 제2선 등에 든다. 제2선, 3선, 4선, 5선 구분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 심사, 희락증이 차례대로 하나씩 극복되는 가는 거죠, 그죠? 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색의 정덕, 뭔가 공문서, 신문서, 무전적, 정신상처,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316쪽의 신통기입니다. 자, 우리는 저, 아비담에서 말하는 제5선, 경에서 말하는 제4선을 체득하고죠. 여기에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되면은 신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통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신통입니다. 우리 육신통 가운데 맨 마지막인 우리 유신통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는 뭡니까? 우리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7쪽입니다. 신통의 토대가 되는 제5선으로부터 출정하여 아비담마니까 이것은 제5선이라 했습니다. 자, 절이 등으로 전향한 뒤에 준비하면 그는 그렇게 준비한 대로 형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신통지로서 일어난 새끼의 제5선에 든다. 신통지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신통지나 신족통, 두 번째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그렇죠? 그 다섯 가지가 우리 이제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신통은 뭡니까? 제4선을 토대로 해서, 경에서 말하는 제4선, 아비담에서 말하는 제5선을 토대로 해서 얻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이미 제5선의 경기는 뭡니까? 우리 제5선의 경기 특징이 뭡니까? 호흡이 끊어진답니다. 아니, 그건 어떻게 보면 생사를 뛰어넘는 경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본부는 뭡니까? 숨 안 쉬면 죽지요. 맞죠? 그래서 뭡니까? 제5선에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저 가장 큰 특징이 호흡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아이, 그만큼 뭡니까? 미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생사는 이제 뭐 볼게요. 안 깨달아도 뭡니까? 그죠? 이 삼매 경기하고 미시한 경기들었으면 그런 깊은 경기니까 그래서 신통이 나오겠죠. 아니면 말고 뭐 그런다고 나올까 이런 표정을 딱 짓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말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호흡까지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죠, 그죠? 그래도 뭐 몇 분은 뭐 네, 잡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우리죠. 그 신통지를 우리는 뭡니까? 그죠? 삼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예, 다 끝났습니다.